자, 2020년 9월 고1 32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e's the unpleasant truth. 여기에 불쾌한 진실이 있다. We are all biased, 아니면 prejudiced. 우리 모두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편향된 뜻이죠. biased. 그러면은 Every human being, 모든 인간은 is affected, 영향받는다 by unconscious biases.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that lead us to make 우리로 하여금 incorrect assumptions니까 부정확한 가정을 하도록 만드는 무의식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에 관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To a certain extent 여기서 이제 나쁜 거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점을 나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bias is a necessary survival skill. 편견이라는 것은 필요한 생존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이죠. 이게 빼고박기 나올 수 있고요. If you are an early human, 만약 당신이 초기 인간이라면, perhaps Homo erectus, Homo erectus라면, walking around the jungles, 정글을 걸어 다니는 분사구만 쓰이겠고요. You may see an animal approaching,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써도 괜찮고, ing 분사 써도 괜찮죠. to 쓰면 안 됩니다. 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을 것이다.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s. 당신은 아주 빠른 가정을 내려야만 한다. About 무엇에 관해서? Whether 전치사 다음에 무엇인지 아닌지의 if절은 못 씁니다. 그래서 whether 써야 돼요. 그래서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그 동물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관해서 끊고요. 분사 base it solely on 무엇에 기초하여? 그 겉모습에만 기초하여 이 표현이 되겠고요. The same is true of. Be true of은 적용된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냥 applies to 써도 괜찮고요. 다른 인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다가올 때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다가올 때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빼고박기 나올 수 있겠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 You may split second decisions. 당신은 아주 0. 몇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About threats, 위협에 관해서. In order to have plenty of time to escape. 탈출할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죠? 빨리 판단 내려야지. 탈출할 시간이 1초라도 더 생기겠죠. Escape, 탈출하다. 아니면 도망치다의 뜻도 있겠죠. 그래서 도망치다의 뜻은 escape 말고, 우리 비행이라고도 하는 이 flight란 단어가 도망치다의 뜻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이것이 우리의 경향의 하나의 뿌리일 것이다. 이 뜻이 되겠죠. 루트는 오리지나 소스 같은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어떤 tend니까요. 어떤 경향이냐? Categorize and label. 다른 사람을 분류하는 그러한 경향. Based on their looks, 그들의 겉모습이 좋아요. 그들의 옷이 좋아요. 겉모습을 보고 빨리빨리 판단하는 우리의 그런 편견이 우리의 생존 본능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본능을 뭐라고 그래요? 본능을 인스팅트란 표현을 갖다 쓰죠. 인스팅트. 여기에 나올까요? 원래 이 바이아스는 편향되다, 기울다의 뜻인데요. 인클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만의 경향이 있다 할때 be inclined to 쓰는데 inclined 역시 기울다 이 뜻이 있어요. 나올 것 같지 않은 않지만 단어 자체는 좀 알아두세요.